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현상입니다. 제가 남자 대 남자로 우리 남성분들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보통 샤워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샤워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게 훈련소에 때였습니다. 그때는 진짜 3분 안에 비누 딱 하나 주고 씻으라고 하는데 도저히 못 씻겠더라고요. 되게 전투적으로 막 씻었거든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샤워 시간이 긴 걸 싫어합니다.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씻는 걸 원하거든요. 애터미에서 그걸 잘 알았는지 이번에 옴므라인으로 새로운 신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소개해드릴게요. 애터미 옴므 올인원 워시 애터미 옴므 멀티액션 클렌저입니다. 제가 애터미 옴므라인을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올인원이잖아요. 말 그대로 바디워시와 샴푸를 하나로 합친, 그래서 샴푸와 바디워시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품이 많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올인원 워시는 진짜 거품이 많이 나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사실 샴푸링을 하면서 거품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이쁘게 나오기 위해서 오늘 세팅을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하고 제가 스펀지에다가 묻혀서 얼마나 거품이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펌핑을 한번 딱 눌러주시고요. 물을 묻혀서 제가 거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제가 몇 번 이렇게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거품이 이렇게 많이 형성됩니다. 제가 키가 185cm예요 이거를 머리에 샴푸를 하고 막 헹구잖아요.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품이 쫙 흘러나옵니다. 이래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올인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나는 걸까요? 자세하게 보시면 크고 작은 입자들이 물을 만나게 되면서 풍성한 거품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펌핑했는데 또 거품이 잘 안 나와서 여러 번 펌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올인원 워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펌핑으로 여러분들 한 번의 샤워를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하게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멀티액션 클렌저의 텍스처를 한번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텍스처의 느낌을 한번 보세요. 되게 쫀쫀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 쫀쫀함이 더스트 기법과 웨이스 기법을 통한 마이크로 휘핑 버블로 우리 피부 속에 있는 노폐물, 피지, 유분, 심지어는 미세먼지까지 말끔하게 클렌징을 해줍니다. 이래서 정말 애터미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아, 올인원 좋은 건 알겠습니다. 근데 뭐니 뭐니 해도 클렌징은 세정력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세정력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애터미 오모 올인원 워시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계면활 성분을 썼거든요. 두피와 그리고 몸속에 있는 피부에 자극이 덜합니다. 그래서 모발에 헤어스타일링제를 쓰는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두피에 자극이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근데 클렌징도 자극이 많이 가게 되면 진짜 속된 말로 쿨러덩 까질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애터미 오모 멀티액션 클렌저는 어떨까요? 남성분들은 뭐 좋은 성분 막 이렇게 얘기해줘도 가슴이 잘 안 와닿아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여성분들은 좀 다르죠. 여성분들 스크럽제 많이 쓰시죠. 근데 멀티액션 클렌저 하나만 있으면 스크럽제를 다시 구비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가 안에 국내산 천연 쌀가루와 쌀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피부의 묵은 각질들을 제거를 해줍니다. 묵은 각질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래도 피부가 되게 건조해지거든요. 그리고 새하늘하고 거울을 딱 봤을 때 조명을 킨 것처럼 한층 더 밝은 피부톤을 만들어줍니다. 이래서 정말 그 애터미 라인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분이 정말 궁금하셨죠?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두 가지 제품의 공통적인 성분이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남자의 향기에 대해서 얘기해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느끼하게 얘기하냐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CF에서 이런 대사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내가 가도 향기는 남아있잖아. 남자의 향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향기를 위해서 올인원 옴므워시에 두 가지의 식물성 추출물이 들어갑니다. 어스니아 추출물 그리고 몰약 추출물인데요.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샤워를 하고 나서 악취 제거에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샤워를 하고 나서 당연히 냄새가 안 나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하실 텐데 저희가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24시간이 지나도 악취 제거가 효과적이라는 테스트 결과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쓰시면은 저도 가끔 이렇게 킁킁대거든요. 정말 좋아요. 그 남자의 은은하면서도 그 진득한 멋진 우디 향이 느껴지거든요. 한번 써보시면 남자의 수컷 향을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공통적인 성분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두 제품의 공통적인 성분이 있는데요. 힐링 컴플렉스랑 베르가모닙 추출물입니다. 저도 오늘 여기 스튜디오 오는 길에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지옥철이어서 정말 힘들게 왔거든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잖아요. 남자들도 뭐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피부에서 신호가 오게 되거든요. 그 스트레스 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힐링 컴플렉스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섯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성초, 항염 및 항균 작용에 효과가 있고요. 병풀, 피부 재생 및 상처 회복, 그 외에도 뭐 캐모마일, 바질, 펜넬, 마시멜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나도 견딜 수가 있다는 그런 좀 과장된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남자들은 여성분들보다 조금 지성이고 번들거린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베르가모니 추출물이 여드름 예방에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늘 어머니께서 제가 이렇게 여드름이 나면은, 이상아 어른 되면 다 여드름 없어져, 그 다 거짓말이에요, 관리 안 하면요 여드름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있으니까 여드름 관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샤워를 할 때도 두 제품 모두 다 베르가모니 추출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등 쪽, 이런 데도 소위 말하는 등드름 같은 게 나거든요. 뭐 얼굴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케어가 되니까 아 정말 좋더라고요. 요즘 화장품 회사의 트렌드가 착한 성분만을 쓰자는 주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좋은 성분과 안 좋은 성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애터미에서도 착한 성분을 썼습니다. 피부 자극을 유발하는 설페이트, 피지 당연히 안 썼고요. EWG 그린 등급의 알러젠 프리올레를 사용해서 피부 자극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분들과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정말 좋은 제품 4개, 5개 단계별로 막 쓰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좋은 거 딱 한두 개만 써서 한 번에 끝내시겠어요? 정답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애터미에서 온무라인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애터미 오모 오리온 워시, 그리고 애터미 오모 멀티액션 클렌저 꼭 한번 써보시고 여러분들의 피부 변화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쇼호스트 이은상이었습니다.